한국이 낳은 세계적 발레리노 김용걸. 동양인 최초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세계 정상의 무대에서 활약해온 그가 최근 제2의 무용 인생을 위해 전격 귀국했다. 지난 7월에 열린 그의 복귀 무대에서는 자신의 파격적인 누드를 담은 공연 포스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던 그가 보장된 미래와 명예를 버리고 떠난 뒤 고독과 춤추며 보낸 9년의 시간. 발레의 본부장 프랑스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단독으로 무대에 서기까지. 세계 무대로 날아오른 발레리노 김용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발레리노의 춤, 발레리나의 춤과는 또 다른 열정과 힘이 느껴지는 공연입니다. 세계 3대 발레단이자 가장 오래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하다 최근에 국내로 돌아온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 씨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발레리노를 저희 이렇게 인터뷰 시간에 모신 건 저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공연을 하셨죠? 오시자마자. 네. 아, 김용걸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아주 공연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네. 격려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포스터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네. 인상적이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들 좀 놀래하시더라고요. 파격적이다. 네, 파격적이다. 네, 네. 그래서 더 시선이 더 갔다 그러시고 네. 저 스스로도 제가 항상 제 정면을 보았었지 제 뒷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 아, 나의 뒷모습이 저런 느낌을 또 주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죠. 스스로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만약에 반응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셨으니까요. 이제 일단 무용수라는 걸 떠나서 네. 자신의 공연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알리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 또 나체라는 거 네. 보통 공연 프로그램에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 많이 계셨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구해 오셔가지고 그 포스터에 사인을 해달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네.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기억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가족이나 아내 되시는 분은 그 포스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처음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찍고 나서 저랑 거의 한 2주 동안은 얘기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아, 그러세요? 네. 그런 민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아내로서 또 그런 결정권을 제가 혼자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은 났는데 나중에는 네. 어쨌든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발레리노도 그런 게 있을까요? 거울 보고 연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이 근육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정말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좀 하체인 것 같아요. 하체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여자를 리프트할 때 팔에서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하체에서 드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체 뭐 종아리 쪽 네. 이쪽을 좀 단련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좀 보기 아름다워야 되니까 네. 이렇게 선이 이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뭐 특별히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발레 무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나요? 기본이죠. 발레가 요구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을 요구를 해요. 너무 몸을 이렇게 비튼다 그러나요? 그런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몸은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발레 기분은 다 밖으로 다시 틀어야 돼요. 굉장히 어색해요. 하지만 그걸 정말 반복을 몇천 번, 몇만 번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발레가 주는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발레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으로 인한 관절의 질환이 많다든지 네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안 아프면 무용수가 아니죠. 그리고 안 아프면 자기가 무용수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뭔가 아침에 뻐근하고 아파야만이 자기가 무용수 같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아픈 걸 즐기시는군요. 아, 절대 즐기진 않고. 절대 네. 즐기진 않고. 발레리노들이 타이즈를 입었을 때 서로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편해지신 건 얼마나 걸리셨어요? 발레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무용복 달라붙은 타이즈랑 안에 입는 그 서포터라 그래요. 아, 서포터가 따로 있군요. 네, 팬티가 네. 있는데요. 발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망해하시죠. 남자 네. 무용수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입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붙으니까 네. 편하더라고요. 네. 발레리노들은 무대에서 토 슈즈를 안 신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남자도 신는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네, 네. 남자는 안 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히로 남자 무용수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천으로 이렇게 발가락이죠. 이렇게 그 위로 돌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처는 없어요. 몇 년 전에 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화제가 됐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진 한 장으로 네. 굉장히 감동을 줬거든요. 그럼 발레리노의 발은 그렇지 않겠네요. 네, 저 스스로도 강수진 씨, 전 누나라 부르거든요. 네. 그분의 발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생긴 네. 정말 영광의 상처죠. 한편으로는 그 발을 보면서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발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그만큼 안 되면 난 어떻게 되나 막 그런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안나 다를까 굉장히 저 발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누나를 원망하죠 저는. 발레리나도 그렇고요, 발레리노도 그렇고 적합한 체격 네.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몇 cm부터 몇 cm까지 키는 네. 또 체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네. 무용수가 움직였을 때 네. 남자는 보통 1m 73에 66kg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1m 한 66에 한 40, 한 6, 7kg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추는 스스로도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두 무용수가 만나면 거의 최고의 궁합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르시니코프 아시죠? 네. 네. 그 무용수 키가 1m 72, 3 정도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작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잘 움직이고 네. 더 날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발레시니코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레리노의 인상이 좀 박히기 시작한 거는 그 영화 백야. 네. 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발레하면 떠오르는 남자 무용수 백야. 네. 또 나오는 또 지젤.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 당시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거기서 그 흑인 탭댄서랑 내기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열한 네. 바퀴를 돌면은 11 루브를 주겠다 그러죠. 네. 정말 11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남자 무용수가 비료에서 11바퀴 돈다라는 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이제 그 바르시니코 봐도 너무 반해서 네. 정말 한 종일 막 해보셨어요? 네. 몇 바퀴 되셨어요? 아, 제 최고 기록은 11바퀴입니다만 네. 무대에서는 거의 시도하기 힘든 바퀴 횟수죠. 네. 근데 그 영화를 제가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건 정말 질투나는, 샘나는 예술가다. 그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영화처럼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죠. 그런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자기가 무대에서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무용수가 느끼는 실험 같은 것도 괜찮은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